내가 8살 되던 해 여름 어느 날 할머니가 마늘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이고 시골에서 상경하셨습니다. 진짜 백이 토종 마늘이라며 시장에 내다 팔려는 것이었습니다. 아이고, 시장까지 어떻게 가더라. 서울 지리에 익숙치 않은 할머니를 시장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은 당연히 내 몫이었지만 어린 마음에 할머니와 함께 시장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마늘을 팔아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얼굴이 달아올라 죽을 맛이었습니다. 싫어. 나 안 갈래. 내가 도리질을 하자 할머니는 그 무거운 마늘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시장으로 가셨습니다. 하지만 할머니가 길이라도 잃으시면 어쩌나 내심 걱정이 돼 부랴부랴 뒤를 따라 나섰는데 시장 모퉁이에 자리를 잡은 할머니 앞에서 한 아주머니가 마늘값을 깎자고 자꾸 졸라대고 있었습니다. 자요. 아유, 겨우 500원 깎는 건데 뭐. 안 그래도 다른 가게보다 훨씬 싸게 팔고 있던 할머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진땀만 흘리고 있었습니다. 나는 속이 상해 할머니가 펼쳐놓은 보자기를 탁탁 소리나게 접어서는 꽉 묶어버렸습니다. 할머니, 팔지 마. 가요. 뭐 이런 애가 다 있어? 나 참 기가 막혔어. 기가 차네 막히네 야단인 아주머니에게 할머니는 연신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마늘 보따리를 들고 앞서가는 내 뒤를 따라 죄인처럼 걸어오셨습니다. 저녁 내에 부어 터져 밥도 먹지 않고 누워버린 나는 한참을 씩씩대다 잠이 들었습니다. 쟤 보통 내기 아니더라. 그냥 보자기를 탁탁 싸는데 세상을 저리 야물딱지게 살면 무서울 게 없겠다 싶더라니까. 나는 지금도 사는 게 힘겨워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어린 날 잠결에 들었던 할머니의 그 한마디 말을 되새김질합니다.